안녕하세요. 보람배필입니다. 오늘은 인형용 호박바지를 만들어 볼 텐데요. 저는 USD 사이즈로 준비를 했어요. 패턴을 대고 그린 후에 사방 시접 1cm를 주고 잘랐습니다. 그리고 앞뒤 구분 없이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구분 없는 패턴입니다. 이 테두리는 오버록이 있으신 분들은 오버록으로 끝처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오버록이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기 때문에 한복천 같은 경우는 라이터로 지졌을 때 끝이 오그라들면서 끝처리가 돼요. 만약에 면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방으로 올풀림 방지액을 발라주시면 되고요. 라이터로 그을려 볼게요. 두 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바지 밑단 처리를 해줄 거예요. 레이스를 달아주셔도 좋고 말아박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일단 가장 쉬운 방법으로 시접 1cm를 접고 박아줄게요. 이렇게 밑단을 박은 후에는 한번 다림질로 다려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은 고무줄을 달 거예요. 고무줄 길이는 인형의 다리를 두 개를 재보시고 시접 양쪽 1cm랑 여유분 살짝 더해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끝은 라이터로 그을려주시고요. 원하시는 위치에 대고 고무줄을 박아줄 거예요. 저는 끝에서 한 1cm 정도 두고 달아볼게요. 처음 부분 되돌아박기를 해주신 다음에 끝은 이렇게 늘려서 이 상태로 박아줍니다. 네, 이렇게 다리 한쪽 끼우는 모양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겉과 겉이 마주보게 놓고요. 한쪽을 이어줄게요. 시접 1cm입니다. 고무줄을 나중에 5핀으로 끼우는 방법도 있지만 한번 미리 그냥 한쪽에만 박아놓고 나중에 잡아당기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한쪽에 고정시킬 겸 시접 안에서 두 번 고정해주세요. 그리고 허리단만큼 접으면서 그 속에 고무줄이 들어가게끔 하고 박아주세요. 아까 이었던 부분은 가름솔로 갈라주시고요. 아직 고무줄을 당기지 않은 상태에서 허리단만 접어서 고무줄을 끼운 상태로 박아줍니다. 이렇게 줄어들지 않은 허리단 고무줄만 끼워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끝에 고무줄을 당겨서
원하시는 허리 둘레만큼 만들어주세요. 허리 둘레는 약 요정도. 이피실 인형에 대보고 허리에 맞게 잡아주시고요. 아까 두 번 고정을 했기 때문에 맨 끝이 속으로 말려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 고정을 해주는 거고요. 이제 원하시는 만큼 사이즈를 줄여놨으면 끝에도 고무줄을 두 번 박아서 고정해주세요. 그리고 남은 고무줄은 잘라주시고요. 이제 나머지 앞뒤 판을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곡선 부분이에요. 이렇게 양옆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바지 아랫단만 박아주면 완성이에요. 양쪽은 가름솔로 가른 후에 박아주세요. 네, 뒤집기 전에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시접 부분들 밖에서 보일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잘라줄게요. 올풀림 방지액을 바르시거나 이렇게 그을렸을 때 오그라드는 부분은 라이터로 그을려 마감해주면 편리해요. 아까 고무줄을 끼웠던 다리도 마찬가지로 해주겠습니다. 시접 정리까지 모두 끝났고요. 뒤집어 볼게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호박바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어때요? 따라해보시기 쉽겠죠? 밑단에 레이스를 다는 방법도 있고요. 가운데랑 양쪽에 리본을 달아주시면 좀 더 귀엽게 퍼리날 수 있어요. 패턴을 보시고 저희가 따로 패턴을 다운받으실 수 있게 해드리진 않지만 영상을 멈춰놓고 따라서 그려보시면 인형에 따라서 사이즈 조절만 조금 해보시면 얼마든지 쉽게 패턴을 그려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호박바지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